안녕하세요. 주민리포터 손정아입니다. 저는 지금 구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를 펼쳐가는 송파구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65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65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4월 15일 열린 제26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성자 의장은 구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부의 요구 철회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의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임시회 둘째 날인 4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가 진행됐으며 재정복지위원회는 거여동 마을활력소 시설 부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안,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총 10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군의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문 낭독을 끝으로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송파구의 중요 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송파구의회가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가길 기대합니다.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함께 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 갈등만 조작하는 서울시의 갑질 행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시설을 초등학생 수영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지교차로 위례중앙로 교통체계 개선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0개월째 공석 중인 송파문화원 원장, 송파구 문화예술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소, 가로수 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송파구 의원 삼선을 하시고 서울시의회로 가신 오늘 얘기할 서울시의원을 거론되는지 동료 의원으로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